인정이 많아서 그래, 엄마가. 맞아, 맞아. 사람을, 네. 불쌍한 사람을 못 보고, 네. 안쓰러운 사람을 못 지나쳐, 성질이. 그래서 꼭 내 얘기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막 사연을 들으면 더 못 끊어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없지. 그래서 엄마야, 아무리 가물이라고 해서 다 귀신을 보고 다 영적으로 감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땜이야. 엄마도 사주팔자가 보살사주다 보니까 보시를 하고 살다 보니 이제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내 금전 끌어다 넣어주고 내 살 다 발라서 해주고 자꾸 그러는 그렇게 거야. 제가 한 게 그것도 보시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당한 거니까 보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줬을 때 첫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야. 아, 그렇죠. 그 마음은 보시지 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엄마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래? 제가요, 진짜 절도 만들고 그게 지금 400억이 됐고요. 옛날 IMF 그때니까 지금 400억이 됐고 또 돈 준 사람들 다 억 단위 이상 다 퍼졌고요. 그러니까 남들 키우는 데 주는데 나는 없잖아. 그치?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들이 네가 돈 벌라고 했지. 그러면요, 제가 한 잔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받은 거 없어요. 진짜 저는 첫 마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처음에 처음에 맞아요. 내 돈이니까 나한테 주겠지 하고 뭐 이래가 한 달 안에 준다. 뭐 절 그거는 뭐 니는 나중에 공덕이 있으니까 니 그 절에 앞에 거기 나중에 묻힌다. 네, 이제 선생님 점수 봐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엄마야. 아. 그래서 엄마는 가끔은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한 번씩 인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고 그 인간들이 늘상 금전에 손실을 이고 들어오는 거야.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엄마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요, 그래. 맞아요. 늘상 마음이 상해야 되잖아. 네. 그게 힘든 거야. 그런데 엄마는 끊어내지를 못하는 인간사가 있네, 그래. 항상 사람이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해야지, 그만하자, 뭐하자,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랜다 해도 엄마는 너무 말 끝에 인정이 많아. 그리고 있는 척을 하진 않지만 남들 꼭 있는 듯 보고, 그리고 뜻상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지 힘든 얘기를 자꾸 털어내는 거야. 그러니 본인이 만신 같은 거지. 우리네들도 그렇잖아. 앉아있다 보면은 남의 그 속사정 다 들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알아주고 또 내가 가진 걸로도 또 베풀어주고 알아주고 그러는 거야. 엄마도 옛날 예적부터 차라리 본인이 공들여서 살며 살았으면 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엄마 절을 세웠다는 거는 그거는 큰 공덕이야. 근데 제가 세운 거는 맞지만 결국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도 세운 게 맞습니까? 그래도 세운 거지. 왜 어째 그 공을 모르겠나. 부처님도 모르니까, 알았지. 모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들은 모르지. 살아있는 그들은 몰라도 그래도 그 터전의 부처들은 알았지. 진짜.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노 스님의 뒷바라지만 하던 인간이에요. 그전에 이제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야 그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요, 제가 이 인간을 해준 게 20몇 년 전, IMF 때니까 20몇 년 전인데 그때는요, 대학 안 나오고 저희들 그 일반 사람들 1년짜리 그냥 대충 그 공부하면은 선임 되고 했더라고요. 그렇지. 좀 그래, 쉬웠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이 사회에 있을 때도 진짜 무슨 깡패나 그런 거 하던 인간이에요. 정말 그래가 불쌍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만큼 해주고 했는데 이제 작정하고 했겠죠. 그렇지. 아유, 하다하다 그래. 참 어떻게 보면 공들이는 거에서 그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 근데 엄마는 어차피 그거를 지고 이거 있어봐야 본인 건강만 했었을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건강 늘렸다 생각하고 명이었다 생각하셔. 제가 원래 명이 짧습니까? 짧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를 하고 솔직히 본인 사주가 보살이래니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까 할매가 그러잖아. 그냥 그 금전 넣어놓고 본인 그냥 명이었다 생각하고 잊고 살아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가슴에 묻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너 명하고 바꿨다, 셈 치라, 그런 그치.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 제 운명이, 명이 짧다는 것. 그쵸.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가 나를 딱 사로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평생을 막
바위 덩어리 얹어놓은 것 같고. 그치. 정말 기력, 무기력이요. 이거는 그 어떤 뭐도 못 이겨요, 정말. 그렇겠죠.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게 무병인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변명을 내는 병이 있는 반면에, 우리 엄마도 그거는 사실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무병 같은 거거든. 무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본인은 사기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를 짓는 큰 공을 세웠잖아. 옛날은 옛적으로 따지면 저를 짓는 건 큰 공이에요. 그냥 그 사기만 당한 거 아니고? 그 공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이야. 그 공을 지어놨으니. 부처님이나 신이 볼 때는 공이네, 그죠?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그 인간을 볼 때는 제가 그렇죠. 당한 거지만. 인간을 생각하면은, 화딱지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아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그 공이 내 자손한테도 가요. 800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가지 말아야 돼. 지금 시절이 얼마 땐데 IMF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고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데 와서 이제 그, 저에 대한 너무 큰 상처들이 아주 그치, 너무 심한 그치. 상처니까 그걸 그렇지. 할 때는 이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으로도 엄마야는 어찌됐든 그것도 무병이나 마찬가지라. 근데 무병이 평생 가나요? 평생 가죠. 그래서 우리네들이 왜 만신들이 그 신령님한테 굴복해서 살겠어. 그 병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지.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무병 앓을 때 몸으로 이렇게 저는 피토했어요. 네. 기력도 맨날 없었고요? 아유, 그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못 알아줘요, 그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앉자마자, 자기 전 보는 사람이 여기로 왔네. 엄마야, 이렇게. 그래도 신기가 강해, 본인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본인은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가 분명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들이 시선을 우리 엄마를 내려다봤을 때 일반적일 수가 없는 거고 또 나 또한 일반 사람하고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공을 어떻게든 내려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공출에 넣었다 생각하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서 돈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아니, 당했다고 하지 말고 어찌됐던 정성은 본인은 이어가야 돼. 어디라도 본인 마음이 누가 시키면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면 하라는 게 아니야 본인은. 그래서 맞아요. 내가 마음에 동하는 곳 맞아요. 내가 이곳에 하고 싶은 곳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싫으네 미운네 어쩌네 저쩌네 하더라도 믿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간 거지. 그때는요 불교 이런 거 다니지 않았고요. 고객으로서 왔는데 정말 돈이 한 푼이 없어가지고 그 내야 되는데 그거 10원 한 푼 그거를 낼 주기가 아니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불교를 그때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공을 드린 거야 그것도. 그러니 엄마야 지금에 와가지고 본인이 가슴 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옛날 가오를 생각하면 속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후세를 생각해 그 덕이 누구한테는 가겠지 하고. 아 정말 저희 자식한테 딸한테 정말 정말 제가 돈이 없던 사람도 아닌데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인데요. 정말 걔를 자가용도 한 번 못 태워주고 아파트도 한 번 못 살려줬다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아유 속상하지. 에이. 내 새끼한테 드릴 거를 엄한데다 다 한 것 같으니. 저는 제가 저한테 속상한 게 아니고 정말 지 앞방에 살아도 정말 자가용 다 타고 그러고 산다는데 정말 제 딸은 그 어떤 자식보다 정말 소중한 딸이에요. 아유, 누구나 그렇죠.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떠받들지만 떠받들고 살았어요. 걔는 말도 못해요, 진짜. 사람들이 요즘에 이용식 딸보다 더하네, 더해요. 걔는 아빠도 그냥 소고기 연어 사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요래가 먹이고요. 진짜 말도 못해요. 엄마는 열심히 사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정말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사시겠지만. 원래 타고난 게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이고 깨끗하고. 그런데 왜 정말 그렇게. 나한테 왜 이럴까 생각하면 힘들어. 힘든 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참 잘하고 있는데 맞아. 이런 마음 먹은 거 알겠는데 그런 생각해서 자꾸 내 신간을 볶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사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소중한 자손이 있으니 그 자손 앞길이나 열어주면서 엄마도 사실은 우리 보살 같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빌어. 내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면 괜찮아. 근데 제가 맨날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남편이 희한한 게 보통 왜 남편들은 부인이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 이러면은 남편들이 싫어하고 짜증 부리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싫어하죠. 보통 그러나 보더라고요. 긴 병에 효자 없으니까. 우리는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그렇게 다 망쳐놓고 버렸잖아요. 근데다가 몸 맨날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맨날 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봐봐. 아예 복이 없단 말은 못 하는 거야. 그치? 나 왜 이렇게 박복해요 얘기는 못해. 어찌됐든 예쁜 따님 있고 그래도 이말저말 안 하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옆에 있으니 그거에 힘이 돼서 사셔. 그리고 조금 조금씩 그렇게 본인 마음이 동하는 곳을 가가지고 지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본인은 그렇게 하면 돼. 사실은요. 저희 딸 보러 왔어요. 저는 이미 많이 살아서 뭐 저에 대해서는 뭐가 소원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딸. 몇 살이요? 딸이 96년 28살 우리 나이로. 이제 올해 28. 음력 3월 21일. 음력 3월 21일이에요? 10D에 올해 3제죠. 10D 3제네요. 걔가 올해 수시를 5군데 넣었거든요. 그 합격할 수 있는가. 지금 사실은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여상, 서울여상 나왔는데, 지가 거기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업도 좋은데 하고 한다고. 근데 계약직으로 계시는 거야, 거기? 아니요. 선취업 후 진학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취업하고 3년을 근무하면, 이제, 그 대학을, 야간대를 가는 건데, 대학원을 하려고? 아니면은? 대학. 그러니까 3년을 회사를 3년을 다니고 대학을 가는 제도인데요. 근데 애가 중간중간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안 차서 대학을 그동안에 못 갔었어요. 근데 얘가 공기업에 합격했어요. 다니고 있어요. 정말 얘는 3살 때부터 그리고 정말 영특했어요. 그래서 걔도 선생님 시키가 세지 않아요? 그쵸, 엄마 딸이잖아. 제 딸이면 그런가요? 저희 친정이 6남매인데, 저희 엄마도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도 신기가 셌던 것 같고. 아유, 줄줄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 내린다는 얘기 하죠. 저희 6명 중에서도 다 조금씩은 있겠지만, 제가 엄마 그거를 닮은 것 같아요. 제일 강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도 자매가 셋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제가 죽도록 이렇게 힘든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말해도 얘기하면 뭐해? 말아주면 또 뭐하고? 그래서 엄마 그 3인 식구나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얘가 대학을 이제 이번에 넣었잖아요. 명지대는 그 지가 다니는 그 지사에 그 근처예요. 거기는 심리 상담 철학을 넣었어요. 얘가 거기를 나오면 자기 앞가림, 앞가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 거기 뭐 동국대 뭐. 엄마는 전보러 왜 다녀? 본인이 전부 다 보고 있잖아. 아니요, 여기 오라고 문자 와서 왔어요. 전 못 봐요. 뭘 봐요, 저거. 엄마 지금 입으로 지금 아니 진짜 이거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들려드려봐. 본인이 전부 다 보고 있어. 지금.